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또 결정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때 위험을 가르쳐줍니다. 그가 어떻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앞에서 삶과 죽음을 만났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시몬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관용으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는 솔로몬 왕조에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솔로몬은 시몬에게 엄중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종이 도망하자 그는 본래의 약속을 깨뜨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런 그의 선택은 그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시므온의 실수는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의 심판은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은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다윗의 관용으로 목숨을 부지했음에도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시므온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는 사소한 것에 흥분해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기에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므온처럼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들에 붙들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만약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몰두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소한 일에 휘말려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들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시므온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